안녕하세요. 소확행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종일, 제가 어떤 다육이를 가지고 있고, 또, 매일 봅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보고 매일 보는데, 이렇게 그냥 보는 거랑,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가,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번호를 쭉 가면서 1번, 2번 이렇게 가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너무 양도 많고 해가지고 하루에 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한번더내 머릿속에, 아, 그 아이는 내가 있다, 가지고 있다, 군생이다, 아니면, 외도다, 또, 묵은둥이다, 또, 이런 걸, 이렇게 조금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번호를 매기면서, 요렇게 오늘, 110번까지 지금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찍힌 아이도 있고 또안 찍힌 아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이걸 급하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번호를 한번 해가지고 그 기록도 있고 정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요. 뒤에는 제가 음악과 다육이 정리한 것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익힌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빠뜨렸네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제가 못 봤나 봅니다. 그래서 빠뜨린 거 없이 이제 요 아이는 레몬털인데도 털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도 굉장히 이쁜 아이죠. 저 이쁜 아이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방 안에서부터 다육이 방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중으로 찍힐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차차 정리가 되는 대로 한 번씩 절감하시고 즐겁게 감상하시고 그냥 아 저런 다육이가 있구나 하고 할수 있는 영상으로 가볍게 봐주셔도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익히면 좋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는 힐링 절감 영상으로 여러분 다육이 이름 익힌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